예, 우리 뉴스타트 센터 건립 추진 위원장님이신 우리 정한우 선생님을 잠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예, 노고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암 환자들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애들부터 싱싱하게 생명이 막 약동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건강기별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기별이란 말이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저는 이 건강기별이라는 말을 그만 쓰고 성소정결의 기별이라고 말하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 남은 교회는 남은 교회로서의 확실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은 1844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184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렇죠. 하늘 성소의 정결이 시작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300주의 그 예언이 정말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예언입니다. 그 2300주야가 잘못 맞춰지면은 모든 앞으로의 예언은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늘 성소의 정결이 시작될 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정결하는 기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은 남은 교회로서의 확실한 하나의 마크입니다. 네. 징표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 건강기별에 있어서 건강기별에 이 초점이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의학이고 한방이고 어떤 의학도 이 건강의 초점이 뭐냐 할 때 초점이 전부 어디가 있습니까? 먹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먹으면 건강해지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건강기별의 초점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 초점이 먹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 안에 건강기별의 초점도 결국은 먹는 겁니다. 우리가 초점을 잘못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초점이 뭘까요? 건강기별의 초점. 건강기별의 초점은 생명입니다. 생명. 예. 근데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없이 아주 이 생명이란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아주 보편적인 어떤 의미를, 추상적이며 보편적인 의미를 가진 막연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충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버릇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은 우리의 생명, 공기는 우리의 뭐예요? 생명, 심지어는 안전띠는 우리의 생명. 이 생명이 이렇게 우리가 아무데나 생명이라는 단어를
적용시키는 그 이유는 생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뭐 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사가 생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데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보고 뭐를 다루는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 생명을 진짜 다루는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금방?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제일 잘 소개하는 분이 누구요? 목사죠. 그런데 이 세상은 의사가 하나님을 몰라도 의사가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도록 세뇌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다루는 사람인 줄을 모르고 의사가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혼돈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사들에게 생명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생명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생물학자입니다. 그렇죠?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생명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생물학자일 것이다. 그리고 의사들일 것이다. 그러면 생물학자나 의사들에게 생명의 정의를 과학적으로 내려보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내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라이프, 생명입니다. 그렇죠? 라이프. Life is a set of complex electrochemical electrochemical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 맨 마지막에 Reaction. 예. 자. 리액션 뭐예요? 반응입니다. Life is a set of complex electrochemical reaction. 그러니까 뭐를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반응, 어떤 반응을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과 꼭 같으냐 하면은 여러분, 텔레비전의 생명은 뭡니까? 전기 아닙니까? 전기. 예. 그런데 생명을 모르는 텔레비전은 뭐를 모르는 텔레비전이에요? 전기가 뭔 줄 모르는 텔레비전이죠. 예. 지금 우리가 오늘날 우리 인간이 그 누구의 흉계에 의하여
전기를 모르는 텔레비전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 생기를 모르는 인간은 전기를 모르는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이 만약 텔레비전이 예? 만약 텔레비전이 전기가 뭔지를 모르면은 그 텔레비전은 자기의 생명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기가 뭔지를 모르는 전기를 모르는 텔레비전한테 생명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 박사님 보세요. 화면에 그림 나오잖아요. 그리고 소리도 나오고 뜨끈뜨끈하고 이게 생명 아니고 뭐예요? 화면에 그림 나오고 소리 나오고 뜨끈뜨끈한 것은 뭡니까? 뭐예요? 반응이죠. 무엇에 대한 반응이요? 전기에 대한 반응이죠. 텔레비전이 전기를 모르면 반응을 가지고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예. 네. 우리 과학자들도 생명이 뭔 줄을 모르면은 기껏 생명에 대해서 대답한다는 말이 뭐예요? 생명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뭐예요? 반응. 생명이 들어오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 아주 복잡한 전기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 화학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생기고 뭐 온갖 물질들이 다 만들어지고 술을 마시면 술을 해독하는 물질도 생겨나고 반응입니다. 그 반응 자체가 생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네, 알겠어요. 저런 과학적인 생명에 대한 정의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나왔습니까? 과학자들이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과학적으로는 생명을 모릅니다. 예. 아직도 몰라요, 과학자들은.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명이라고 부를 때 뭐가 생명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개구리를 한 마리 쳐 죽였다. 그럼 뭐 죽였다 그래요? 생명 죽였다 그래요. 그만큼 우리는 이 생명을 막 도대체 어떤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개구리를 쳐 놓고 토끼를 한 마리 쳐 죽여 놓고 생명을 죽였다라고 말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텔레비전을 도끼로 때려 부셔놓고 뭐 죽였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전기 죽였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네. 전기는 안 죽습니다. 생명은 안 죽습니다. 뭐는 파괴될 수 있어도 생명체는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네. 텔레비전에 들어오는 전기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네. 울진에서 오신 목사님 안 계세요? 네. 울진에서 옵니다. 그렇죠. 울진 원전에서 옵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전기도 울진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 예? 결국 울진 원자 핵발전소에서 오잖아요. 에? 그런데 그 원자력, 그 뉴클레어 에너지, 예? 그 핵 에너지는 그 본래 누구 에너지요? 하나님 에너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텔레비도 누구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네. 하나님이 그 원자 핵을 만들고 그 원자 핵 속에 그 있는 에너지를 인간이 뭐예요? 방출시켜서 전선을 타고 들어오게 해서 텔레비를 살려놓는 거예요.
모든 무엇을 살리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굉장한 얘기죠. 네. 그래서 텔레비전 차원의 생명을 전기라고 부릅니다. 텔레비전 차원이라는 것은 전기 제품 차원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생명으로 해서 살아있을 수 있는 제품을 전기 제품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무슨 제품이게? 인간은 전기 제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도 전기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네. 결국 전기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예. 네. 하나님의 에너지. 그래서 인간도 전기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그 심장마비 온 사람 이거 갖다 대는 거 있잖아요. 갖다 대고 콕 눌리면 어떻게 되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아시겠어요? 정기적으로 반응해요. 그러나 전기는 생명 현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네. 전기 현상은 전기가 일으킵니다. 테레비에 그림이 나오고 소리가 나오고 뜨끈뜨끈해지는 것은 그거는 전기 반응입니다. 그렇죠? 이상구 박사는 여러분 앞에서 지금 무슨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생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해야 건강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끼를 한 마리 쳐 죽이고 생명을 죽였다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그건 생명이 뭔 줄 모르는 얘기입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생명을 아는 것 같아도 결국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텔레비전에는 전기가 생명이 되듯이 사람에게는 뭐가 생명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참 만들었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딱 작품이 완전히 만들어졌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혀가 있습니다. 가슴 안에는 심장도 있고 실핏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콩팥도 다 있어. 그런데 작동을 안 하고 있어. 네. 완전히 뭐요? 프로즌 상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코에 생기, 전기가 아니고 뭐예요? 생기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났, 산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예. 텔레비전에는 전기가 들어가야 살아있는 텔레비가 되듯이 사람에게는 생기가 들어와야 산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성경밖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안 믿으면 생명이 뭔지를 정의할 수가 뭐요?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생명 현상을 가지고 생명이라고 부르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요? 반응을 가지고 부르든가 그렇지 않으면 생명체를 갖다가 생명이라고 부르든가. 생명 그 자체는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아직도 최고의 책입니다. 그렇죠? 예.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의 출처, 생명을 정확하게 정의해주는 책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네.
와, 놀라운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거.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지라. 예. Living being, 그렇죠? 자, 그러면 텔레비전의 전기의 출처는 원천은 우리가 울진 원전이라고 일단 해놓읍시다. 예? 그것까지 자꾸 하나님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예. 울진 원전인데 이 생기의 출처는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생기의 출처 어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생기가 올 곳이 없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제가 옛날에는 저 창세기 2장 7절이 좀 장난 같았습니다. 뭐 코로 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나고 말이 좀 장난 같잖아요. 근데 생명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본 결과 참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몰라요. 왜? 저는 하나님이 말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은 이제 지금 죽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 녹즙을 짜가지고 아담의 입을 벌려가지고 돼요. 네. 녹즙을 따라 넣으니까 아담이 하고 살아났다면은 뭐가 생명입니까? 녹즙이 생명이지. 지금 우리는 건강기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또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어디 가서 진흙을 흙을 파와서 그 물 부어서 거기서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도 좀 넣고 뭐 다른 거 이렇게 포도즙도 좀 짜놓고 그래서 고약을 만들어가지고 아담의 이마백에 착 발라줬더니 아담이 그럼 생명이 뭐예요? 그 고약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면은 생기의 출처가 채소도 아니고 예? 진흙도 아니고 예? 생기의 출처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어디? 하나님이 뭐를 불어넣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디입니까? 예. 불어넣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나왔다는 겁니까? 입을 통하여 나온 겁니다. 입을 통하여 나온 것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예. 예. 우리는 그냥 저거를 그냥 입으로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입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 향하여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받으라 할 때 그 호흡, 그 말씀 성령을 받으라
할 때 그 호흡이 같이 나가고 말이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불어넣었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속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속, 특별히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호흡으로서 뭐예요? 아담의 속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생명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하고 직결합니까 이게?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아, 그거 지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속으로부터 생명이 나온다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을 조직적으로 쳐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지구상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살고 성경을 줄줄 외우고 있지만 이 성경절은 특히 누구나 외웁니다. 그렇죠? 외우고 있지만 외우고 있어도 몰라요. 생기가 생명인 줄을 몰라. 이거는 하나의 그냥 창세기 2장에 오는 전설 같은 소리인 줄 알아.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왜?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왜? 어떻게? 어떤 수단을 써서 그렇게 해버렸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그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다. 좋다. 그건 오케이. 그건 맞아. 그런데 생명은 뭐냐? 뭐가 들어온 기다? 혼이 들어왔다. 하나님 말씀 아니 혼이 들어온다. 혼이란 게 있는데 그 혼이 들어오면 사람이 살고 사람이 살아있다가 뭐가 나가면은 혼만 나가버리면 죽어.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지금 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혼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왜 혼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모르게 하기 위하여. 이거를 다시 깨닫게 하지 못하게. 그래서 혼 캠페인을 하는데 지금 제일 효과적으로 하는 캠페인이 어떤 캠페인이에요? 지금 기독교 교회 안에 지금 이것이 이 캠페인이 굉장합니다. 이 생기를 하나님의 속으로부터 생명이 나온다는 것을 완전히 그것을 말살시키기 위하여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 죽었다가 살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수술실에서 추수를 하는데 자기가 죽었어.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이 뭐요? 막 인공호흡을 하고 막 응급처치를 하는데 자기가 죽어버렸어. 뭐가 나가니까? 자기 혼이. 하나님 말씀이 나갔다. 뭐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외면서도 생명에 관한 얘기가 나면 무슨 얘기해요? 말씀 얘기는 안 하고 뭐예요? 혼 얘기합니다. 내 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속아있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무슨 설을 인하여? 영혼 불멸설을 인하여.
영혼 불멸설이 이래서 굉장한 무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영혼 불멸설은 그냥 신학적인 어떤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영혼 불멸설이 이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 불멸설로 이 세상을 장악하고 나면은 과학자들도 영혼 불멸설을 믿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생명이라는 정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속에서 나오는 뭐요? 그 말씀인데 그 정의가 나오겠습니까? 성경 영혼 불멸설을 믿어버렸는데. 그런데 혼,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뭐요? 혼이라는 게 어디 있어?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성경, 종교적인 생명의 정의는 존재하지 뭐예요? 않는 이야기죠. 혼이 뭔데? 해버리면 끝이야. 그래 놓고 이제는 생기도 모르고 혼도 제거하고, 그러니까 사단은 이 생기를 혼으로 대처해서 과학자들 하여금 뭐예요? 무시하도록 만들어버려. 웃기지 마라. 그런 게 어디 있어? 과학자들은 그래버리는 거죠. 그래 놓고 과학자들 이제 완전히 생명이 뭔 줄 놓쳐버렸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뭔 줄 알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지 뭐. The life is a complex set of complex electrochemical reaction. 여러분,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타니카 찾아보면 그렇게 써놨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백과사전에 생명의 정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생명이 뭐냐고 숙제를 받아서 와서 대형 백과사전 찾아서 학교 가서 발표하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잘했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누구까지 속아버렸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까지 속아버렸어. 예? 목사님들만이라도 뭐라 그래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야 돼요.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는 목사는 그 목사는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히브리 사상입니다, 여러분. 예, 네, 그것이 히브리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의사는 누굽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왜? 제사장이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분이니까. 그런데 오늘날 영혼 불멸설을 배격한다는 교단의 목사님들까지도 우리는 말씀, 의사는 생명. 이 놀라운 사단의 흉계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의 진수입니다. 아시겠어요? 바벨론, 지금 사단은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남은 백성들이 생명이 무엇인 줄을 알지 못하게 끝까지 생명에 대해서 혼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중한 종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고 생명이라 그러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면서도 생명은 의사 거야. 이만큼 우리가 속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의 진수입니다. 완전히 혼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우리 세미나 동안은 이 생명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생명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그래서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은 그 아담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물론 살죠. 죽었다 딱 사는 거죠. 그러면 뭐 그거 뭐 그럼 삶은 사는 겁니까, 여러분? 살아 있으면 생명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무엇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뭘 받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은 증거는 살아있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뭐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되. 예. 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고서는 자기의 말씀 생명을 불어넣으면 아담에게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에야말로 살아있는 산자라 이 말입니다. 산자.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자를 무슨 자라 그래요? 죽은 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없는 사람들을 죽은 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면은 산자와 죽은 자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신학적으로 뭐 깊이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저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정령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가 생명나무를 등지고, 그렇죠? 생명과 나무를 뭐란 말은 말씀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계속 먹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안 먹고 지식만 추구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말씀을 안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데 우리는 자꾸 산다, 죽는다를 요 차원에서는 생물학적으로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먹었는데 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좀 모순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은 과연 생명과를 거부하고 성과학을 알게 하는 뭐요? 지식의 나무를 먹었을 때는 이미 뭡니까? 생명을 거부해버렸으니까 살아있어도 뭡니까? 죽은 자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사람을 죽은 자라고. 이렇게 돼야 하나님 말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정의를 모르면은 성경을 이해가 곤란해. 정령코 죽으리라 그러는데 뭐예요? 안 죽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뭘 모르니까? 생명의 정의를 확실히 모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깨달았냐면 뉴 스타트를 해보면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럼 제가 이번 세미나 기간 동안에 우리 여기를 거쳐가신 참가자들의 간증, 특히 오늘 아침에 간증하고 가신 분들 간증을 제가 몇 개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연세대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저하고 동기생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연대 신학교를 나왔어요. 목사가 되기로 하고 신학교를 나왔어요.
자기 아버님이 여러분 제가 누구라 그러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교회 장로님들의 음모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목회를 못하시게 됐대. 그래서 자기는 붕괴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자기 아버님 같은 분이 이렇게 돼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뭐예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때려쳐버렸대. 이분 여러분 간증 좀 이따 보실 거예요. 네. 그 이분이 아주 전혀 인간의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악성 육종이라는 암에 걸렸습니다. 이건 뭐 약도 없어요. 그래서 뭐 좀 뭐 글리벡이라는 약을 가지고 뭐 좀 치료하다 이것도 뭐 다 애매모호한 치료니까 자신 없는 치료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들어서 이제 끝이야. 그래서 누가 뉴스타트를 가보라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이번에 간증이 뭐냐? 나는 병나러 왔는데 병이 낫고 싶어서 병을 낫기 위하여 왔는데 여기서 내가 깨달은 게 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잘못되어 있었다. 그것으로부터 내 병이 생겼고 그러므로 나는 지금부터 병 났는데 관심 없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뭐예요? 다시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분 속에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때는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예, 죽은 자가 살았어. 아시겠어요? 예. 뉴스타트는 알고 보면 암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뭐예요? 산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 여덟 분이 간증을 했는데 다 죽은 자였다가 뭐예요? 산 자가 된 기쁨을 외치고 가신 분이에요. 네. 아시겠어요? 오늘 한 분이 그래요. 나는 참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도 많이 받고 형제 자매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친구의 사랑도 많이 받고 나는 유능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는 일마다 참 잘 해내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도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암에 걸렸다 이거요. 왜 걸렸는지. 뭐 그렇게 나쁜 거 먹은 것도 아니고 뭐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운 것도 아니고 모르겠다 이거야. 지금 남편도 나를 사랑하고 참 행복한 여자예요. 그렇죠? 애들도 다 잘 크고 그런데 암에 걸렸다 이거야. 여기 와서 나는 이것을 발견했다. 왜? 무엇을 발견했다? 자기가 무슨 일이든지 하면은 가장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 누구보다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했대.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휴식하는 시간이 안식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이때까지 살아왔는 줄을 몰랐대요. 어깨가 양쪽 어깨가 막 날아갈 것 같이 가볍대. 아시겠어요? 이제 살았어. 그렇잖아요. 네. 말씀의 능력이 와서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뭐예요?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예,
여러분, 현미밥을 먹고 채식을 했더니 암이 나았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게 뉴스타트의 목적이 아니에요. 뭐 무슨 즙을 짜먹었더니 낫다 말이에요. 약 안 쓰고 자연치료하는 것이 뉴스타트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까요? 생명이 무엇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들어오면은, 생명이 올바로 들어오면은 여러분, 내 마음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는 현상이 놀랍게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예, 놀랍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생명이 뭐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조금 이 과학적인 방면으로 이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명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옛날에 왜 생명이 들어가면 마음도 치유될 수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4학년 때 졸업반일 때, 이제 졸업반이면 이제 실습을 나거든요. 임상 실습이라 그럽니다. 의과대학 4학년이면 4학년이 딱 올라가면은 클래스룸에서 교실에서 하는 수업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정신과로 가고, 너는 소아과로 가고, 이제 다 산부인과로 가고 해서 이제 실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과에서 4개월, 외과에서 2개월, 이래서 이제 정신과에서 뭐 1개월 뭐 이런 식으로 다 분단해서 이제 실습을 해요. 정신과에 다 갔더니 어떤 젊은 부잣집 며느리예요. 부잣집 며느리가 침대에 앉아서 우울증에 빠져도 그렇게 딥, 그렇게 깊이 빠질 수가 없어. 막 그야말로 뭐예요? 빛이 하나도 없고 그 자체가 뭐예요? 온통 어둠이야. 캄캄해. 제가 아까 식당에서 기분 좋다. 너무너무 좋다. 왜 좋아? 식당이 너무 환해. 우리 목사님들 애들이 다 밝아요. 뭐 이렇게 심술궂게 생겼다든가 이런 애들 별로 없어. 그렇죠? 그게 특징입니다. 아시겠어요? 심술궂다든가 떨어졌다. 보통 애들 뭐 그런 애들 많은데 다 반듯반듯한 게 참 밝게 웃고 있는 얼굴이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 분위기가 참 좋아요. 생기가 넘치는 것 같아. 생기. 그러니까 말씀이 넘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생기가 넘칩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우리 저 공목사님 딸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아, 처음에 한 달 전인가 벌써? 예. 네. 처음 왔을 때는 참, 예. 네. 아, 어떻게. 아, 근데 이제 아빠 따라와서 이제 뭐예요? 예. 네. 몸도 낫고, 마음도 낫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말씀에 취미가 붙어서, 예, 네, 지금 생기가 넘쳐. 아시겠어요? 얼마나 간증한 거 있습니다, 진짜.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자, 근데 그래서 뭐 약을 아무리 먹이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딸만 둘밖에 못 나가지고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보고 장가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 남편이 오케이 한 거야. 그걸 열 받아 안 받아. 그렇죠. 분노.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 남편에 대한 분노, 두 딸에 대한 걱정. 이것이 막
엄습해오니까 그 다음에 그 분노와 그 다음에 뭐밖에 없습니까? 증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사랑과 아름다움과 진실과 이런 건 다 없어집니다. 생명이 없어지고 뭐가 꽉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어둠이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빛이라 그러지 않아요. 예. 빛이 없으면 캄캄해집니다. 예. 캄캄해져요. 그래서 약을 안 먹으면 밥도 안 먹어. 하루아침에 정신과 주임 교수님하고 회진을 도는데 교수님이 딱 보더니 아이고 큰일 났네 죽겠는데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전기치료라는 게 있어. 그러더니 딱 와서 환자를 끌고 가. 가더니 전기치료실로 탁 데려가더니 테이블 위에 딱 눕히더니 확 묶어요. 묶더니 이 전극을 양쪽 이마백에 대더니 스위치를 탁 누르니까 이 환자가 크 하면서 막 대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신을 잃고 팍 자요. 오후 한 2시쯤 돼서 깨더니 밥 달래. 절대로 안 먹겠다는 환자가. 먹고 싶지 않던 환자가 먹고 싶어져. 그 참 이상하다. 그래서 밥을 갖다 주니까 먹더라고요. 먹더니 저보고 다 오더라고. 저한테로. 학생이시죠? 예. 탁구 치실 줄 아세요? 사람이 달라진 거요, 사람이. 네? 사람이 달라진 거. 그래서 잠깐 있으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냥, 저는 그 순간에, 와, 이 정신과라는 것이 이게 최고구나. 내가 이 정신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기치료 기계만 사면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밥 안 먹는 사람 밥 먹게 해줄 수 있고. 와, 이게 정신과가 최고야.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잠깐 이거랑. 그 정신과 교수실로 들어갔죠. 교수님, 전기가 뭐 하는 겁니까? 뇌에다가 어떻게 했길래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모른다. 모르는 거야. 해보니까 된다. 그럼 어쨌든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정신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한 며칠 지나고 하니까 점점 다시 우울해져. 그러니 나중에 한 일주일 지나니까 똑같아. 치료 전하고 다시 또 살아나 또 죽어 다시 네 번 하고 나니까 반응 안 해요. 그 여자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신과 의사 안 한다. 전기치료 별 볼 일 뭐요? 없다. 여러분. 자, 이 전기치료가 굉장히 강력한 전류를 통하거든요. 그러면 뇌세포가 많이 죽어요. 죽으면서 기억상실증에 걸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전기가 들어가서 무엇을 하길래 우울증이 났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유전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뇌세포에는 엔돌핀을 생산하는 뇌세포가 유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엔돌핀하고 세로토닌. 세로토닌은 뭐를 해주는 물질이냐 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줍니다. 예. 엔돌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것은 엔돌핀도 안 나오고 세로토닌도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 엔돌핀 생산 유전자, 이 노란색 유전자도 이렇게 작동을 안 하고 비작동 상태 있고, 세로토닌 생산하는 유전자, 이 파란색 유전자도 작동을 안 하는 상태가 우울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유전자는, 그래서 이제 전기하고 유전자의 관계를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이 전기 치료를 하니까 효과도 별로 없고, 그리고 자꾸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그래서 어떤 걸 고안해냈냐 하면은 아주 희한한 것을 최근입니다. 이거 한 2년 전입니다. 이걸 고안해냈습니다.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 뭐를 이용해요? Magnets. 자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 우울증 환자고 이 의사죠. 그래서 이제 이 의사가 여기서 자기를 발생하는 기계를 갖다 댑니다. 그래서 이 하얀 걸 쓰고 있죠. 딱 씌워가지고 뇌 어느 부위에 자기를 집어넣는가를 딱 먼저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네, 이거죠. 이게 사람의 코죠. 눈. 여기 뇌죠. 이게 여기 이제 자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기계가 있어가지고 이 강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툭툭툭 이렇게 펄스라고 합니다. 한국말 뭐라 그래요? 맥. 그 다른 말이 있는데,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아니 파장은 파장, 근데 펄스 맥박이란 말이 맞는데, 그걸 좀 더 좀 유식한 말이 있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계를 가지고 그 파장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파장을 어떻게 하면은 어느 깊이까지 자기가 침투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걸 다 압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위를 정해가지고 툭툭 쏘는 거예요. 쏘면은 뇌세포에 있는 작동하지 않던 뭐예요? 유전자 작동해. 툭툭툭 작동해가지고 엔돌핀도 나오고 세로토닌도 나와가지고 한 며칠 우울증이 없어. 그리고 또 이제 쓱 유전자가 또 쓱 꺼지면은 또 치료. 또 아시겠어요? 그래서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뉴스위크에 아주 대서 특필된 치료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게 TMS라 그럽니다. TMS made of coiled wires encased in plastic emits brief but powerful magnetic pulse. 아주 짧지만은 굉장히 강력한 자극을 보내. 그래서 뇌 어떤 이 특정 부위에 여기 요걸 향하여 픽 하고 쏜다. 쏘면은 요 부위에서 뭐가 일어나요? 예, 자기를 받아서 이 뇌신경 세포가 스파크가 일어나. 반짝반짝해. 예?
이럴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나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 뇌신경 세포에 있는 유전자가 뭐예요? 그래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박수를 쳤다 이 말입니다. 박수를 쳤다는 것은 뭐가 나왔다는 증거입니까? 엔돌핀이 나왔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말씀으로 전기치료를 받고 있죠? 맞죠? 예. 바로 이런 게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란 게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저 치료는 픽 하고 나면 끝입니다. 말씀은 한번 들으면 뭡니까? 두고두고 그 말씀 참 좋았다. 그래서 말씀이 없어지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진다니까요. 우울해진다니까요. 유전자들이 작동을 안 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나중에 무슨 유전자까지 작동을 안 하면은 암세포입니다. 목사님들의 몸속에도 암세포 지금 생기고 있어. 누구나 누구나. 근데 왜 우리가 암에 안 걸리고 살고 있느냐고 하면은 이 암세포를 죽이는 T임파구가 이 암세포를 공격합니다. 이 암세포를 공격할 때 이 T임파구라는 이 특수한 백혈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것이 비작동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촉촉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우울증 환자만 저렇게 자기로 치료할 게 아니라 암 환자들도 뭐예요? 자기 치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자성료 나와서요 안 나와서요? 여러분들도 자성료 사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아, 아마 어디 처박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은 그것이 뭐를 보낼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 맥박 펄세이션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서 T임파구에 있는 유전자를 작동시켜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성료에 자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을 선택하십니까? 이 세상은 자성료다 말입니다. 예? 왜요? 뭐를 모르니까? 생명을 모르니까. 그래서 사단이 큰 병원을 짓고 생명을 혼란시키고 있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작동하지 않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유전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작동시켜야 되는데 예. 그래서 여기서 병든 사람들이 와서 무엇으로 가장 예. 여러분. 예. 여러분 여기 이 목회자 세미나인데 지금 목회자 세미나 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몇 분 와 있습니다. 예. 아시죠? 예.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죠. 예, 네. 네. 소개해드립니다. 이분이 유방암입니다. 이분이 오늘 아침에 간증했는데 누구든지 암에 걸릴 수 있는데 남편이 안 걸리고 우리 애들이 안 걸리고 자기가 암에 걸리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르겠대.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왔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무엇으로 나은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나은지 알아요? 말씀이다. 그러므로 오늘 졸업식 하고 이제 악수하고 다 환자들 포옹하고 집에 가는데 저분이 안 나가. 지금 세 번째 왔습니다.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고 맨 꽁무니에 놨더니 박사님 부탁이 있는데요. 저는 말씀 때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요. 허락해 주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말씀으로 병이 낫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뉴스타트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저런 분들은 만들어내요. 교회하고 별로 상관도 없었어. 하나님 별로 취미 없었어. 로마의 백부장하고 같은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내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왜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생명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 이 백부장은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말씀이 생명인 줄을 모르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이게 빠져있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 말씀만 하시옵소서. 자, 뉴스타트는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는 우리 저런 김순희 씨 붙은 로마의 백부장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이 그 백부장이 저는 왜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가지고 제가 한참 씨름을 해봤어요. 하나님, 백부장이 어떻게 그걸 다 알았습니까? 백부장인데, 군인인데. 아,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야, 백부장의 직책이 뭐야? 어? 반란 진압인데, 그렇죠? 반란 예방에다가 예, 치안을 담당해. 예. 그러면 백부장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집회 결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갈릴리에 어떤 목수가 와서 집회를 한다면 백부장 가봐야 돼요? 안 가봐야 돼요? 반드시 가봐야 됩니다. 가서 그 말 무슨 내용 들어봐야 돼요? 안 들어봐야 돼요? 들어봐야 됩니다. 네. 이 백부장이 말입니다. 집을 떠나서 오래 살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술만 먹다가 예, 디임파구가 약해져서 기관지 전식에 걸렸어. 유전자들이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생기, 아담의 코에 불어넣었던 그 생기가 백부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저 녀석이 무슨 반란을 꾸미고 있을까 하고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게 엔돌핀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와서 평안해집니다. 엔돌핀 나오고 세로토닌 나오면 티임파고 강해집니다. 예. 티임파고 강해지면 전식 났습니다, 여러분. 맨날 밤만 되면 하고 기침하던 백부장이 하루 이틀 예수님 집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침 안 했고요. 한 달 듣고 나니까 다 나버렸습니다. 술맛도 없어졌어. 그래서 백부장은 아, 저분의 말씀이 나를 치유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백부장 로마 그 백부장이야말로 처음 뉴스타트에 참가한 환자입니다. 네, 아시겠어요? 네, 네. 오늘날 우리 김순희 같은 사람. 예. 네, 예. 네. 아시겠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의사 직분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히브리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헬라의 이 거짓, 네. 영혼 불멸설에 기초한 이 이원론에 기초한 이 거짓에 우리는 속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정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몸에 정결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정결은 누가 맡으니까? 혼이 맡으니까. 혼은 정결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들어와야 정결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생기가 이 하나님의 성전, 지상성전,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목회자야말로 이 성하늘, 이 지상성소의 정결을 어떻게 하는지를 그 말씀으로 한다는 것을 깨달은 목회자말로 그야말로 남은 교회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번 이 기간이 정말 여러분이 의사가 되는 네. 내가 목사였는데 의사가 되는 그래서 이상구는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선지자 엘렌 화이트는 의사도 복음을 가르치라. 목사도 뭐요? 목사도 건강을 가르치라. 진짜 제사장이 되라 이 말입니다. 진짜 제사장이 되라. 성소 정결을 할 수 있는 진짜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그야말로 2300주와 1844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원론의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유익하셨습니까? 예. 옛 제사장님들 참 멋있었잖아요. 환자를 예수님께서 꼭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현대의 우리 제사장님들 그 직분을 좀 회복하실랍니까? 예, 우리 큰 박수로 예, 강해 주신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물병을 안 가져오신 예, 가족들이 많으십니다. 물병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물에 관해서 이 박사님 이제 얘기하실 시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뉴스타트의 기본 요건 중에 물이 참 중요한 거 아시죠? 물 꼭 물병 챙기시기 바라고요. 이 호텔 어디에서 나오는 수도꼭지도 다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찬물을 원하시면 저 뒤에 응수대 있고요. 요 바깥에 바로 우측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에서 수도꼭지 틀고 한참을 좀 드시면 찬물이 나옵니다. 그때 받아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병을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명찰은 이 호텔 내에 어디에 계시든지 달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명찰은 여기 지하에 보면은 사우나장이 있습니다. 목욕탕 그리고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명찰을 달고 있으면 할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들을 이용해서 여기 또 수영장이 아주 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독약을 안 넣어요. 그래서 물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이용하셔도 좋고 자 그렇게 그 할인받는 용으로도 좋고 식당을 다니시거나 어디나 다니실 때 명찰로 서로 이렇게 성함을 익힐 수 있으니까 꼭 명찰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다음에
긴급 상황이 발생이 돼서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실 때 우리 최진철 사무장님 연락처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011-9056-3970번입니다. 011-9056-3970. 예, 그 다음에 이 호텔 내에서 이렇게 객실끼리 연락할 때는 앞번호에다 7번만 넣고 뒤에 자기 방 호수번호를 넣고 저기 막 가르쳐 주시면 그 방호수로 7번을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방호수 번호를 누르면 방끼리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최진철 총무 그 사무장님의 그 방은 7번 누르시고 1221호입니다. 1221번. 그러니까 7 하나 둘 둘 하나 누르시면은 예, 우리 최진철 사무장님하고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되시면 핸드폰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강의 끝나시고 나가셔서 3층에서 자녀분들을 찾아가시는데요. 유치부는 316호, 316호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등부는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 바로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 문이 열려 있을 테니까 강당으로 가셔서 자녀분들을 픽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번 목회자 세미나 때는 봉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릇은 우리가 최소한 예,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아침에 예, 설거지 배정표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존칭을 제가 죄송하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설거지 당번입니다. 신영화, 윤영실, 천성은, 김태우, 이태형, 진기영 이렇게 여섯 분이십니다. 예, 이 설거지 배정표를 들어가는 식당 입구에다가 붙여놓을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며칠 날 뭐 점심이구나 아침이구나 이렇게 확인하시고 예, 설거지 봉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딱 보면 내 이름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예, 저기 그 40대 후반에 이렇게 좀 이제 쉬셔야 되실 분들 오셔가지고 좀 대우받으실 분들입니다. 내가 설거지 배정표에 있다면 아, 난 아직 싱싱하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난 아직도 싱싱해 하실 분은 여기 명단에 없어도 가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또 싱싱하신 분 중에 젖먹이가 있어가지고 힘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 대신해서 도와주시면 좋겠죠. 예, 그러시고요. 또 한 가지 저희 정규 세미나 때는 이 박사님과의 대화 시간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근데 지금 목회자분들께서는 뭐 특별하게 혹시 내가 또 가족 중에 또는 내 자신이 본인께서 뭔가 건강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내 신도 중에 어떠한 병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으시거나 또는 뭐 성경적으로도 좀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네, 그래서 원하신다면 배정표를 짜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과의 대화에서 그 이렇게 설거지 당번 이렇게 정한 것처럼 그렇게 붙여놓겠습니다. 혹시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래서 많으시면 저희가 실행을 하고 아니면 별로 없으시네요. 예, 예, 그러면 예, 애들하고 같이 계시니까 예, 그러면. 개인적으로 혹시 하시고 싶으시면 자연스럽게 이 박사님 옆에 앉으셔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해결될 것 같고요. 또 방에 보시면은 에어컨이 너무 세서나 좀 힘들다 하시는 분은 테레비 옆에 보면 컨트롤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명등하고 또 가로로는 에어컨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 누르시면 꺼지고 거기에 이제 좀 강중약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6시 50분부터 7시 20분까지 체조가 있습니다. 예, 사무장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실 텐데요. 우리 강당의 왼쪽에 주차장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박사님이 이제 강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과정을 좀 배워가셔서 뉴스타트 이렇게 반을 운영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겠죠. 내일 아침 좌측에 주차장에서 체조가 6시 50분부터 7시 20분까지 있습니다. 여기 일정표에 보면은 그 아침에 강의가 두 번 있죠. 예,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고 저희가 강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호텔 입구에 보면은 로비 입구에 보면은 여기 평창 그 관광 안내도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다니셔도 좋고
또 이 우측에 정문으로 나가서 우측으로 이 산책 코스가 아주 좋습니다. 강을 끼고 아침 일찍 산책하셔도 좋고요. 갈대밭 사이로 쭉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강에 가셔서 뭐 물고기도 좀 잡으시고 물놀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자유활동 하시다가 저녁 7시 반에 다시 저녁 강의가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조금씩 지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 때문에 좀 챙기시기 힘드실 텐데 내일 아침부터는 강의 시간 꼭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라고 물병 꼭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3층 강당에서 자녀들을 잘 픽업해 가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우리 서로 강의 잘 들었다, 수고했다, 박수 쳐주시고, 예. 뭐 멘탈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부르시고 이 박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는 생명이라는 말을 입에다 달고 살지만 그러나 생명을 몰랐습니다. 생명의 책, 생명의 말씀, 생명의 못 하고 살았지만 정말 생명이 그렇게 확실히 무엇인 줄을 모르고 과학자들의 입에서 생명의 정의가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그것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확실히 우리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당신의 그 성령의 물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그 계획을 가진 당신의 뜻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 깨끗한 성령의 물로 우리를 찾아오는 많은 병자들, 죄에 찌들은 영혼들을 정결케 할 수 있는 당신의 제사장이 되고 당신의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남은 교회 새로운 창빛이 주님 필요합니다. 당신의 선지자가 이미 수백 번 말을 했지만 우리는 이원론에 기초한 생명의 개념을 그대로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바벨론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의 생명, 이 생명을 위하여 생명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일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뉴스타트를 바로 알 수 있게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이 세상의 제사장이요 이 세상의 의사가 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안녕히 주무십시오.